이거 좀 봐봐. 남편 다치면 나오는 보험금 말이야. 내가 특약까지 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 된다? 너무 많은데? 너 친구가 보험 일한다고 여러 개 들어놓더만. 와, 이게 얼마야? 아니, 수빈 아빠 그렇게 된 건 좀 안 됐는데. 사실 네가 그 집 식구들 10년 동안이나 먹여 살린 거나 다름없는데. 야, 그냥 위자료라고 생각해. 치료비만 시어머니 좀 보내드리고. 그래도 되겠지? 돼. 이게 참 웃어야 할지 뭐 울어야 될지 아주 진짜 난처한 상황이네. 아. 못 받을 걸 받은 건 아닌 거잖아요. 또 이제 아이를 키우고 계시니까 야 애매하다. 네. 어린 딸을 위해서라도 돈이 필요했던 애정 씨는 그렇게 보험금을 받게 됐고 가게를 열어 크게 키워냈던 겁니다. 얼른 일어나야지. 그러나 아들을 간병하며 힘겹게 생활하는 양순 씨는 아들의 보험금으로 성공한 며느리가 괘씸하고 분했는데요. 내 아들 보험금 내가 재산 분할 하자고 들까 봐 그래서 숨긴 거지? 저는 수빈이 키우느라 바빠서 차일피일 미뤄진 것뿐이에요. 그리고 1년 전에 궁금해하셨어야죠. 1년 전에 제가 치료비라고 1억 들었잖아요. 그때는 왜 안 궁금해하셨어요? 그땐 보험금인지 몰랐으니까 그랬지. 네가 내 아들 간병하는 것도 아닌데 내 아들 보험금 네가 왜 쓰니? 어차피 그거 10년 동안 제가 벌어서 제가 부은 거라고요. 그거 저 받을 권리 있어요.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위자료라고 생각할게요. 위자료? 내 아들 목숨값이 있는데 뭐가 어째? 내 아들 보험금 내줄 때까지 나 여기서 한 번도 못 움직인다. 아유. 아들을 부양하는 자신에게 보험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양순 씨. 그동안 남편에게 당한 고통을 보상받은 것뿐이라는 애정 씨. 당신은 지금 어느 쪽에 더 공감하고 있나요? 야, 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어떠세요? 저는 당연히 며느리가 옳다고 생각합니다. 불의의 사고를 당한 건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 보험도 결국엔 부인이 자기가 번 돈으로 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어머니한테 치료비를 드렸네요. 그리고 딸 자기가 키우는데 제가 봤을 때 조금 아쉬운 점은 사실 이제 보험이 예를 들어 한두 개 정도 모르겠는데 많잖아요.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약간 물론 이제 그게 뭐 우연의 일치는 이제 그렇게 이제 불행한 사고가 난 겁니다만 근데 액수가 이렇게 많으니까 액수를 조금 더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.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양쪽 다 보상 심리를 가지고 이거를 접근을 한다는 거는 그렇죠.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예. 있어요. 며느리 입장에서 그다 10년간 출발했고 그렇죠. 그래서 솔직히 얘로 내가 보험금도 다 안 했는데 뭐 그게 뭐 네 거냐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보상이라는 게 일종의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. 이렇게 되면은 그 양쪽에서 누가 더 힘들었고 누가 더 고통받았고 누가 더 피해자인가를 계속 계산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게 되는데 결국은 내가 내 아들의 목숨을 가지고 며느리가 받은 보험금에 대해서 결국은 권리를 주장한. 네, 권리를 주장한 엄마가 되는 거고요. 또 이 며느리는 또 남편의 보험금으로 성공한 사람이 돼버리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든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양쪽 다 상처를 더 크게 안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. 네. 그러니까.